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학교 폭력, 그 과거에 이제 돈 뺏고 괴롭히는 학생들 지금 과연 어떻게 뭐하고 사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지금 마흔 이제 초반인데 그 과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이제 한참 사춘기 때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이제 폭력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그 상황이 좀안 좋아지고 그 미래에 이제 과거에 했던 행적 때문에 그 불이익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를 이제 해병대 장교로 시험 봐가지고 갔다 오고 그 이제 뭐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뭐 대학원도 졸업하고 지금 이제 그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평범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그 가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평범한 것 같아도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하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돈을 뺏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악영향이 있었겠죠. 악영향이 있었고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그, 제 인생이 제대로 좀안 풀렸을 거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 부들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친구들,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폭력이나 그런 쪽에 그 엮이면은 안 좋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뭐 중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폭력에 많이 그좀 익숙해지고 실제로도 그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과하고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반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불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워주신 부모님, 그 주변 분들에게도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를 좀 해야 되고요. 그 제가 불이익에 대한 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해병대 그 장교로 해가지고 그 위무공무로 했는데 시험을 보고 들어갔죠. 근데 그 주변에 보면요. 그 장교를 시험 봐가지고 이제 떨어진 학생 그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이제 그분 그뭐 실기 그 이제 막 저희는 이제 필기 시험도 보거든요. 이제 필기 시험도 보는데 필기 시험은 잘 봤어요. 근데 그 면접이나 이제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은 자전거를 절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신원조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손에 이제 그 손등인가 어디에 그 담배빵이 있었어요. 담배빵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담배 피고 이게 뭐 지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해병대 이제 장교를 이제 시험 봤는데 두 번인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담배빵이 이제 그 면접을 이제 보는데 담배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하거든요. 이제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그 장교 시험을 1년에 한번 봤습니다. 1년에 한번 보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내년에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말이 3년이지 그게 쉽지 않은 그 세월이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억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붙었어요. 이제 붙었는데, 2년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좀 이것저것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심사관들도 이제 사람이겠죠. 그 주변에 이제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 저 친구 참 딱하고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가지고, 그, 결국에는, 그 뭐, 그 몇십 년전 얘기입니다. 이제, 너그 담배빵이 그 문제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담배빵 그거 뭐 이렇게 없애는 뭐 성형수술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거 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이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자기의 화려한 경력, 이제 그런 게, 그 미래에 이제 저당을 잡히는 거죠. 저당을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행한 그런 행동 때문에, 뭐, 폭력에 연루된 거나 법률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자기가 정작 하고 싶을 때, 자기가 그 철들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거의 뭐, 밤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래요. 자율학습인데 이제 밤 9시, 10시,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넘어서, 10시 되게 버스 끊기기 전까지, 이제, 그 자율학습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 다른 반 친구하고, 뭐, 잘 친하지도 않은데,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고, 좀 그랬어요. 근데, 뭐, 하다가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반 가가지고, 이제, 운동화 갈아신고,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책상을 이렇게 확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상으로 저를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책상으로 찍혀봤는데 그 책상으로 찍히면은 힘이 쫙 빠져요. 저도 뭐 그때 뭐 그게 책상으로 찍힌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저를 이제 안 건드렸는데 뭐 저는 그 친구랑 막 크게 막 싸울 생각도 없는데 그냥 제가 그냥 책상으로 그냥 찍혀준 겁니다 제가 그냥 찍혀준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저는 뭐 손이 없겠습니까 발이 없겠습니까 그 저도 뭐 힘도 있고 그뭐 해병대 장교로 갈 정도 그 정도 그 담력이면은 그런 뭐 저기가 없겠습니까 이제 참은 거예요. 제가 참은 거는 일단은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폭력으로 해가지고 연루돼가지고 그 이제 학교에 그게 알려져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게 싫었어요. 뭐 죄송합니다. 뭐 아들을 뭐 잘못 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일단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상으로 찍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몸이 좀안 좋았어요. 뭐 책상 찍힌 거 떠나가지고 이제 조금 그 친구한테 조금 이제 폭력을 행사당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몸이 맞았는데 뭐좀 그다음부터 또 까불더라고요. 뭐 우리 반에 와가지고 뭐저 친구 뭐 내가 이빨을 몇 개를 부러뜨렸느니 막말 같지도 않는 그런 소리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자꾸 이제 들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두번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고등학교 한 3년 그 다니면서 거의 마주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그 사회에서 마주쳤으면은 그 친구는 저한테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 얼굴을 쳐다도 못볼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근데 그 친구랑 막 그렇게 좀막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뭐 이겼다 치고 뭐 서로 이제 좀뭐 그게 학교에 알려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이제 뭐 그렇게 됐으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게뭐 학교 학적부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남아서 이제 조금 인생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전개됐을 거다. 그 생각이 드는 거. 뭐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됐겠지만은 내가 그 해병대 장교로 지원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뭐군병병 출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무단결석하고 그러면요 그 군대에서 그 탈락시킵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규정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무장 그 무단결석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여 년전 얘기지만 지금도 그게 그런 부분 그냥 만약에 이제 그때 제가 처신을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함부로 했다 그러면은 그 해병대 장교로 지원하는데 그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조금 지금까지 경력 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다뭐 대학원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결혼해 가지고 가정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또 큰일을 어떤 큰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행동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로 이제 지나고 오면은 그때 참 참기를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학교에서 뭐 일진이네, 뭐그뭐 싸움 잘하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조금, 글쎄 뭐 그렇게 뭐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그 학교 때좀 묵묵히 자기 공부하고 좀 힘들어도 좀 성실하게 가려고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걸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상에는 좀 공짜가 없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뭐그 담배방 있던 그 친구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상당히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로 알고 있어요. 뭐몇개 학교 뭐 연합해가지고 뭐그각 학교 뭐 일진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그 당시 막 싸움하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움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그 이렇게 각그그짱 먹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 짱을 먹은 친구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뭐 내가 이렇게 세다 이제 그런 거를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과시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뭔가 프라이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웃시켜 버립니다.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 친구는 이제 뭐 서류전형이나 뭐 기타 여러 특히 뭐 그런 기관에서 딱 보고서 얘는 조금 좀 근데 그렇게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자기 갈 길이 자기가 할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드는 거죠. 물론 뭐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데 괜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그렇게 그 잘못됐던 그런 그 행위 때문에 미래나 지금의 현재를 그 저당 잡히면 안 되겠다. 그 발목 잡히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슈 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폭력 관련해서 뭐 나오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한순간에 그러한 그 잘못된 판단, 그렇게 뭐 혈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뭐 주변에 또 이렇게 뭐 어깨 때 힘주고 뭐 으시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주변에 뭐삥 뜯고 댕기고 뭐 이렇게 밥 뺏어 먹고 댕기고 이렇게 돈 뺏고 댕기고 뭐 폭력 행사하고 그런 친구들 좀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그설 자리가 사회에 나오면은 설 자리가 없고 뭐 그런 친구들이 갈 때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사냐?
그잘 살기가 힘듭니다. 잘 살기가 힘들어요. 그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잘못하면요, 그게 자식한테까지 갑니다. 그 자식이 또 손자한테도 갑니다.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참으세요. 참고, 응? 참을인 자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다가 그 칼도 자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형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좀그 참는 것도 훈련이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좀 많이 쎄 보이니까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막그좀 시비 걸고 막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냥 참았어요. 그냥 참고 그냥 제가 할 길을 묵묵히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실수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목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지금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제 자식한테 괜히 그 영향을 줄까봐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이제 그럴까봐 조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식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저라고 화를 못 내겠습니까? 부당한 거에 대해서 그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그 과거에 뭐 일진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그막 이렇게 의시되고 이제 까부는 애도 지금 연락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예전에 보니까 결혼식 같은 데서 가끔 이제 보고 이제 우연히 보고 그러면은 행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고 그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그 껄렁껄렁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20대 때 초반이나 중반 때 이렇게 보면은 행색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되거든요. 악순환되고 악순환되고 악순환되고. 그래서 조금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참으면서 자기 각자 자기 일을 이제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뭐 일진이고 뭐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 지금 나이 한40 먹어가지고 이제 바라보니까 주변에 뭐 크게 뭐 이렇게 잘된 친구들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평범하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게좀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그 청소년들이나 그 학부모님들 그 자기 자식 그좀잘좀 다독이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해가지고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이건 게 앞으로 내한테 나한테 평생 좀 발목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후회도 늦을 때가 있어요. 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끝날 문제가 있고요. 그 끝나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의 사안에 따라서 그런 거는 좀 자기 자신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현실하고 이상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뇌가. 나이 한 서른 정도 돼야지 이제 뇌가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서른이 넘어야지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한테 반드시 불이익이 온다. 대학교 들어가 그러면 그거 뭐 상대는 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 상대할 저것도 없고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법으로 다 처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괜히 조금 뭐 이런저런 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좀 요즘 돌아가는 시국도 그렇고 좀 안타까워서 결국에는 착하게 살아라. 좀 이렇게 좀
하좀 억누르고,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더 그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더 자극을 주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약이 된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상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이라는 것도 그 어떤 그 정당화될 때가 있고 정당화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막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이제 그런 데 쓰고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약자를 위한 괴롭힘이잖아요. 안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이제 지금까지 그 지나오면서 제가 좀 있었던 에피소드, 주변의 에피소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좀 참는 연습,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슬기롭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막 이렇게 깐죽거리고 그래도 좀 이렇게 슬기롭게 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저기 잘못 선택하면요. 불이익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장시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학교폭력, 그리고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심각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아이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을 조금씩 시킬 거예요. 좀 참는 법, 이제 앞으로 피하는 법,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시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좀 생각해 하시고, 좀 참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방어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받아쳐 가지고 괜히 잘못되면 안 된다. 피해라, 피해. 피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요. 그런, 저기, 주변에서 이렇게 막 폭력 행사하고 막 그런 상대할 그런, 못 봐요. 지금까지 저 수십 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고, 나한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함부로 한 애들 길거리에서 마주치잖아요.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자기가 한게 생각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떳떳했어요.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한테 악하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떳떳하고. 나는 그 친구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친구는 똑바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좀 괴롭히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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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눈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 생각하고, 이제, 앞날을 위해서 그런 거는 좀 참고, 좀 인내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런 부류에 자꾸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약자나 건드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하다고 건드리고,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게 자신한테 그 업으로 돼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항상 책임이 따른다. 그런 부분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처신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뭐 좋은 콘텐츠로 제가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